네, 안녕하세요. 비트나인 글로벌 마케팅 팀 강민정 대리입니다. 일단 바쁘신 와중에도 비트나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트나인은 사실 2018년부터 월별 오프라인 미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참석을 못해 아쉬워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온라인 웨비나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웨비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트나인만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웨비나 종료 후 설문지를 메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웨비나를 위해 솔직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이벤트와 그리고 리포스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포스팅 이벤트 같은 경우는 비트나인 네이버나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에 저희가 웨비나 관련된 글을 이제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이 글들을 개인 SNS에 리포스팅 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 댓글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은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을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웨비나 종료 후 이메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자가 좀 많은 관계로 일일이 다 질문을 한분한분 목소리로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발표 중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기입해 주시면 그좀 답변이 긴 내용 같은 경우 발표가 끝난 후에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치실 때는 더보기 채팅으로 들어가셔서 실행하시면 되시고요. 받는 사람을 모든 토론자 및 참석자로 설정하셔야지 저희가 모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변경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그래프 기술 및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웨비나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시간엔 제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진행할 거고, 다음 세션은 그래프 기술과 AI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비트나인 전문가 그룹에 계신 이상엽 전문님께서 세션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같은 산업이 발전되게 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NoSQL 시장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NoSQL 시장은 2020년까지 42억 달러로 레베뉴가 달할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매년 35.1%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NoSQL 같은 경우 키 밸류 스토어,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 컬럼 기반, 그래프 기반의 여러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나로만 처리하던 트랜잭션들을 서비스 유형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선별하여 분담해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는데요. 한 예로 아마존에서는 사용자 정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상품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은 키 밸류 스토어, 그리고 거래 트랜잭션은 다큐먼트 스토어, 실시간 추천, 패턴 분석,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NoSQL의 활성화로 인해서 현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공존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019년에는 가트너가 데이터 및 분석 기술 중 상위 10개의
10개 중에서 그래프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래프 데이터 베이스 및 그래프 분석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023년에는 각각 마켓에서 2조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성장은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미래 시장 가치를 매우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함으로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점과 선의 연결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모든 종류의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저장,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프 DB의 강점 중에 하나는요, 빠른 연산을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게 해주고 복잡한 연관관계를 처리할 때는 응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하게 변화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제대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를 하여도 직관적인 데이터 구조 구축이 가능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며 시각적 모델링 또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을 입증하듯 글로벌 선도 업체들에서도 그래프 DB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비트나인은 글로벌 선도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사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계속해서 많은 레퍼런스들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두각되고 있는 이상금융탐지 FDS 쪽에서도 저희가 시스템을 제공한 그런 레퍼런스가 있고요. 인공지능, 에셋 매니지먼트 앤 오퍼레이션,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은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 시스템 쪽에서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MDM,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 패턴 분석 쪽에서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하여 비트나인은 앞으로 온오프라인 세션을 통해서 지금까지 축적해온 노하우와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석자분들의 솔직한 의견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웨비나에서는 지식 그래프로 알려진 노울리지 그래프 기술과 이에 활용 사례에 대해서 4월쯤에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일정은 4월 초쯤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세션은 그래프 기술과 그래프 기술의 AI의 활용 사례에 대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세션은 저희 비트나인 전문가 그룹에 계신 이상엽 전무님께서 진행하실 거고 현재 비트나인에서 그래프 기술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주요 관심 분야로는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그래프 기술과 접목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표 중간중간 문의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기입해 주시고요.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들 무거우실 텐데 이렇게 참석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비트나인의 이상엽 전무라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트렌드 인 그래프 테크놀로지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부제로 붙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과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는 내용인데 어렵다면 어렵고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고요. 뭐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최근 들어서 그래프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과 어떻게 전맥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짧게 소개를 좀 드리고
저희가 몇 가지 레퍼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향후의 그래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좀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먼저 그래프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이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들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뭐 제가 소개해드리기에는 이게 전산학 관점에서의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예를 화학공학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 해외 문헌이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 비트나인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하고 전맥을 시켜서 그래프 기술의 발전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 기술하고 그래프 기술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뭐 모티베이션 정도의 뭐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비트나인이 가지고 있는 AI의 사례로 그래프DB를 활용을 했거나 그래프DB 위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AI 알고리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도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재 재료 분야에서 소재 재료의 혼합이 그 소재 재료의 그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을 했었던 모델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육 분야에서의 사례, 그 다음에 IoT 분야에서의 사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사용할 때의 그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보면서 요약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결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기술의 발전 동향 중에서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역사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볍게 그냥 왔다가 뭐랄까요?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사실은 시작이 60여 년 전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1964년에 바흐만이라는 사람이 인티그레이티드 데이터 스토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정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1966년도에 IBM에서 IMS라고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념으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선보이게 됐죠.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권에서 뭐 최근까지도 사용되고 있었던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들을 아마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66년도에 IBM에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품이 나왔는데 사실은 IBM 왓슨 연구소에 있었던 EF 코드라는 사람이 1970년도에 릴레이셔널 모델에 대한 개념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관계형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70년도에 주창을 했고요. 재미있는 거는 그 코드라는 사람은 IBM 왓슨 연구소에 재직 중이면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고 있었던 IBM하고 또 발전된 기술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IBM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거의 100%를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계형 DB로의 발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주저를 했었던 시장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 잘 알고 계시는 래리 엘리슨이 오라클2라는 제품을 79년도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 현재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오라클이 설립이 돼서 아직까지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밑에 85년도에 가브리엘 쿠퍼라는 사람이 데이터에 대한 저장을 어레이 형태의 관계형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로직을 가지고서
오일러의 수학 이론에 기반해서 노드와 엣지의 연결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합시다라고 85년도에 예, 논문으로 주창을 했고요. 우연히도 가브리엘 쿠퍼는 IBM 왓슨 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톤브레이커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의 개념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그 저널이나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그, 발표를 하던 시점이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 85년도에 가브리엘 쿠퍼에 대한 논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85년 이후에 약 30년 정도 이후에 저 이론의 개념을 가지고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제품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아까 앞에서 잠깐 저희 강 대리께서 소개했던 것처럼 최근의 데이터베이스 동향은 목적지향적인 형태로 NoSQL DB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물론 RDB를 가지고서 기관계나 아니면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는 것 이외에 특정한 목적, 분석의 목적이라거나 아니면 특정한 처리의 목적을 위해서 NoSQL DB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뭐 시계열 DB라거나 아니면 다큐먼트 DB라거나 각각 데이터를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개념이 제가 요약한 데이터베이스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상단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NoSQL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기술 관점에서 또 다른 측면을 좀 보자면 사실은 이 그래프 이론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아니면 뭐 물리학을 전공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일러가 이제 그 한붓 그리기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그래프 이론을 정립했었던 게 1730년이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수학의 개념으로 굉장히 탄탄한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서 발전을 해온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1763년에 그 R. Price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베이지의 정리를 내용으로 집어넣었는데 저희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저희 요즘에 인공지능에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베이지안 세어리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이 사실은 1700년대 말에 베이지에 의해서 정립이 됐고요. 알 프라이스는 사실은 베이지가 죽은 다음에 2년 후에 그 베이지의 노트를 보면서 베이지 CRM이라는 걸 정리를 해서 현재까지도 인공지능 무장에서 베이지안이 굉장히 각광받는 이론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저희가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수학의 미적분 얘기하는 뭐 라플라스 전환에 대한 개념이 1700년대 후반에 나왔고요. 그래서 저기 두 축이 갈라지게 되는데 왼쪽은 사회학 관점에서의 네트워크 이론, 오른쪽은 인공지능 관점에서의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심으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회학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소셜러지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1900년대 초반까지 새로운 그 개념들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에 들면서 소셜러지의 개념을 컴퓨터 기술과 연결시키는 이론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같은 그 사회 이론들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다이나믹 네트워크 아날리시스라는 개념이 1998년도에 나오면서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고 또 요즘에 휴대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실무적인 응용과 기술 개발이 발전돼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측면에서는 뭐 요즘에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많이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1930년도에 나왔던 페르미의 그 이론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튜링 너무나 잘 아시죠? 튜링 테스트가 사실은 1950년도에 나온 개념이고 최근 들어서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또는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논란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튜링에 대한 그 튜링의 튜링 머신에 대한 개념들은 굉장히 그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하나의 그 큰 주류로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잠깐 뭐 여담을 얘기하자면 그 애플의 사과가 튜링이 사과를 먹고 자살을 했는데 그 사과를 따서 애플의 그 로고를 만들었다라는 그 뒷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진 않은데요. 하여튼 뭐 튜링이 그만큼 인공지능 분야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EF 코드라거나 아니면 바흐만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IT 업계의 노벨상이라고 얘기하는 튜링 어워드를 수상했었던 거장들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인지과학이라거나 아니면 뭐 최단 경로 이론이라거나 여러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들이 발전이 되어 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좀 본다면 사실 여기서 그 네 단계 페이스 제로, 원, 투, 쓰리의 네 단계로 구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산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이견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전에는 사실은 이게 전산학이라기보다는 경영과학 관점에서 컴퓨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 또는 뭐 그 경로에 대한 최단 경로 처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arly attempt라는 개념으로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논란은 많죠. 이게 과연 인공지능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얘기를 가지고서 논란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뭐 80년대 이전에도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론들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해 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스 1의 경우가 사실은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활발하게 이제 활용이 되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0년대 초반, 그다음에 90년대 초반까지 롤 베이스의 그 규칙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지원 뭐 이런 그 특정한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 기반의 휴리스틱한 접근 방법들이 아주 많이 시도가 됐었고요. 하다못해 제그저 뭐야 학부 졸업 논문도 전문가 시스템의 그 퍼지 이론을 활용을 한 의사결정 지원 뭐 이런 걸로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교 논문을 썼었는데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각광들을 받아왔던 게 전문가 시스템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 2에서는요, 실제로 이제 신경망 이론이라는 게 이제 뭐 대두로 하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허버 사이먼의 그 인지과학 이론이 발전하게 되면서 신경망 이론을 기반한 모델들이 이제 그 각광을 좀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뭐 많이 얘기하는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개념들의 적용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실제 페이스 1하고 페이스 2에서는 AI가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고 그만큼 산업에 그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판단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컴퓨팅 파워라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한계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의 그 제약 조건들 때문에 이론적인 기반이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응용이라거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페이스 3가 사실은 이제 최근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딥러닝이나 아니면 신경망 이론 제가 뭐 여기 그 CNN이나 G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이제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그 알파고의 개념이 몇년 전에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 관심과 또는 적용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재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나 그 적용 사례들은 여러 가지 수학과 물리학 또는 통계학 이런 그 이론들이 전맥이 되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이제 반응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래프 기술과도 전맥을 시켜나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화학공학 관점에서의 그 인공지능 부분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트렌드를 요약한 논문을 제가 좀 편집을 좀 했고요. 근데 사실은 화학공학뿐만 아니라 뭐 제약 아니면 뭐 기계공학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산업별 금융 뭐 아니면 통신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의 인더스트리 AI에 대한 트렌드들을 좀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과연 어떤 인공지능 기술과 어떤 그래프 이론 또는 그래프 기술 또는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들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로 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1918년도에 그 스트럭트 R이라는 그 그래프 분석 전문 기업에서 뭐랄까요? 이런 그 웨비나 발표 아니면 그 페이퍼라고 말하기 뭐하고 좀 뭐랄까 그냥 아티클 정도의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된 내용인데 그래프 기술이 태동하면서 현재 적용하는 유스케이스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에 이런 그 그래프 케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저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정리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 내용을 차용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좀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레퍼런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붙이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Y축은 이제 복잡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X축은 데이터의 볼륨, 데이터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의 그래프 기술들은 이제 컨텐츠 매니지먼트라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이라거나 의사결정 트리 이런 측면에서 그 발전을 해가면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소셜 네트워크 분야 또는 그 추천 엔진 분야에서 사실은 많이 그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기업의 제조 또는 뭐, 생산 이런 쪽에 그 마스터 데이터 측면, 그리고 IoT 측면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많은 그 적용 사례들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의 방향이 사실은 저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프로 디텍션이라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그다음에 AI 이런 측면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그 설명드렸었던 유스 케이스들이 사실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크게 변화, 큰 차이 없이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레이 컬러로 지금 보이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비트나인이 코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추천 엔진이라거나 MDM, IoT에 대한 분석, 날리지 그래프, 그다음에 프로 디텍션, 그다음에 머신러닝 AI 이런 측면의 그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프 테크놀로지 with AI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머신러닝이라거나 아니면 AI 또는 프로 디텍션 분야에서 저희가 적용했었던 사례들의 몇 가지 그 요약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래프 기술이 AI와 접목을 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아이디어들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하고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컨피덴셜 때문에 고객사의 이름은 제가 직접 표기는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국내 기업들, 그다음에 연구소들, 그다음에 정부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수행했었던 프로젝트들 또는 POC들 또는 연구 보고서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좀 정리할 수 있을 걸좀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그 머신러닝하고 그래프 기술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그 의구심 또는 뭐 질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건 아직까지 저도 풀지 못하는 숙제의 일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서 보게 되면 머신러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프라블럼이라는 개념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이제 저건 이제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도
불려지겠죠. 그래서 분류와 회귀와 군집, 그다음에 차원 축소, 그다음에 예측, 그다음에 비정상 행위에 대한 탐지,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강화 학습, 이런 개념들로 쭉 정리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제네럴하게 그래프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중심성 분석이라거나 아니면 패턴 분석, 그다음에 분류, 그다음에 군집화, 그다음에 최단 경로 찾기, 그다음에 스패닝 트리의 개념, 그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까지가 사실은 그래프 기술 또는 그래프 이론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회귀 분석하고 베이지안을 사실은 뭐 그래프 시어리 쪽에다 집어넣었던 이유는 이게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속한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프 시어리 부분에다가 내용을 좀 집어넣어서 과연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이 그 연결선, 링크되는 연결선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논란들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이론들의 그 특징들을 연결을 시키다 보면 대부분의 개념들, 머신러닝이나 AI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개념들이 사실은 그래프 이론에서도 많이 활용되어 왔고 연구되어 왔고 실용적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부분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우측에 있는 거는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그 유스 케이스, 그래프와 AI가 접목된 세 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가운데 있는 M 플러스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재 재료 분야에서의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했었던 케이스인 거고요. 가운데는 교육 분야이고요. 마지막은 IoT 디바이스에 대한 분석 쪽 그 세 가지 케이스를 소개를 드릴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 이론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적용을 해서 결과를 사용을 하고 있거나 또는 적용을 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서 기각을 했거나 하는 내용들로 실제로 테스트를 했었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적용됐던 내용들을 다 포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분류라거나 아니면 군집화 기법들은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해서 그래프 이론에 있는 저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뭐 K-mean 클러스터링이나 아니면 집안유면 아날리시스나 이런 부분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귀 분석 쪽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지금 챌린지를 받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그 통계학에 익숙하신 분들은 전통적인 회귀 분석과 또는 머신러닝의 회귀 분석 이런 그 회귀 분석 기법들을 하고 뉴럴 네트워크 기술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기술이 더 우수하지를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그 과정들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대부분 집어넣어서 이제 그 검토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십자가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머티리얼 프로젝션이나 아니면 IoT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DNN하고 GNN을 공통으로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던 케이스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 각각의 그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재료 분야에서 Material Feature Prediction이라는 그 프로젝트는 국내 제조회사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그 끝내고 돌아왔고요. 지금 프로젝트의 목표 자체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들어서 좀 설명을 하곤 했는데 예를 들면 재료를 냉면에 그 면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료가 밀가루도 들어가고요. 쌀가루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메밀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그 이외에 셰프들이 가지고 있는 기밀로 처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이 재료와 특성 간의 관계다라고 관계를 이제 설정한 거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 모델처럼
머티리얼과 컴파운드, 타겟, 피처라는 그 세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를 한다면 특정한 재료가 얼만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냉면의 그 면발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뭐랄까요? 쫄깃쫄깃하다? 아니면 뭐 짜다? 아니면 좀 푸석거린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특성들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정도 점도에 또는 이 정도 짠맛에 이 정도의 면발을 가지고서 타겟 피처의 제품을 구성을 하면 어떤 재료의 비율을 얼만큼 집어넣어야 돼? 라는 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물론 이 회사가 냉면 면발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중에 면을 반죽을 하는 시간이라거나 아니면 면에 들어가는 물이라거나 아니면 면에 들어가는 그 물의 온도라거나 이런 그 공정 조건들 또한 실제 특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대한 프로세스 조건들도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그래프로 모델링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쭉 누적을 해놨고요. 이 프로젝트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되는 그 기업은 약 2만 개 정도의 실제 이런 실험 데이터들, 이러이런 재료들을 이만큼 집어넣었더니 이러이런 결과가 나왔어라는 실험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약 2만 개의 데이터, 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려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했었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립니다. 또 동시에 이러이런 재료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지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강도가 얼마 이상, 그다음에 열에 대한 인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가 이런 조건들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재료를 추천해주는 모델도 같이 동시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이 X 변수라면 피처를 Y 변수로 놓고요. X가 Y를 예측을 하고요. 또 거꾸로 Y 값을 넣었을 때 X를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빅데이터를 인포메이션화했다. 빅데이터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표준화하면서 데이터를 모델에 맞게 저장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보통 저희가 데이터 정제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정제된 데이터 기반의 AI 분석 알고리즘을 돌려서 실제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전통적인 회귀분석 포함입니다. 전통적인 회귀분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그 시도를 했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고 판단했었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이제 그 AI 기반의 분석 예측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그게 우측에 나와 있는 이제 예시의 그림처럼 이제 보여지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아젠스 그래프 그래프 DB 위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이제 돌아가는 개념들로 좀 정리가 돼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전통적인 리그레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R스퀘어하고 그 P밸류에 대한 그 도전들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정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7대 3이다, 어떤 분들은 6대 4다라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7대 3에 가깝게 데이터 정제에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고 상대적으로 AI 모델이나 AI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노력이 좀 적게 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 진행할 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레퍼런스 모델들을 이제 참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그세 가지 3단계의 관점을 이제 적용을 해서 스텝 1에서 샘플 데이터에 대한 뭐랄까요? 구성 또는 구축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클렌징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선택하고
구현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모델을 빌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들, 뭐 전통적인 통계 회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랜덤 포레스트니 아니면 뭐 MLP니 하여튼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개념들 그 모델은 거의 다 그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 가장 적합한 모델들을 선정을 했고요. 3단계에서는 그 구축된 모델에 대한 평가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평가 진행은 이밸류에이션 모델에서 저희가 그냥 보통 얘기하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기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그 해당되는 정확도 또는 설명력이라는 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실제 예측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 그 설명을 해주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논문 밑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전형적으로 그 머신러닝이나 AI를 진행을 할 때 이런 3단계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실제 그 이 케이스의 경우는 스텝 1에 해당되는 샘플 컨스트럭션이라는 파트의 그래프DB가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된 부분이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실제 그 모델 빌딩에서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또는 뭐 유행이라기보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스텝 2나 스텝 3에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 문헌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전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마 좀 설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구현된 거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1단계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는 작업들이었고요. 그래서 재료 및 특성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사실은 스파스 매트릭스 형태로 희소행렬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초기에 사실은 분석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 모델링을 통해서 희소행렬을 그래프 모델로 적재를 해가지고 실제 다차원이나 아니면 비선형 구조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해서 실제 그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들을 이제 적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등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는 이제 앙상블 모델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특정한 데이터셋에서는 이러이러한 알고리즘들이 돌아가서 좀 더 높은 성능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들을 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 검증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R스퀘어라거나 RMSE를 가지고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샘플 데이터를 놓고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고 R스퀘어를 분석을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디스커션들을 하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뭐 인공지능에서 뭐 제가 생각할 땐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아젠다 중에 하나인 AutoML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모델들이 AutoML을 통해서 성능 튜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플랫폼으로 이제 구성을 좀 해서 이렇게 3단계 모델로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종료를 한 최근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인공지능 부분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날리지 그래프라는 개념도 이제 되고요. 저희 미드업이나 아니면 저희 그 레퍼런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 교육 회사에서 실제 개인화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추천 또는 뭐 서비스 제공 또는 신상품 개발 이런 측면에서 진행됐었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제 학습 경로라는 것들을 날리지 그래프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어떤 특정한 초등학생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해당되는 주제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고 다음 단계에 어디로 가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추천을 해주는 알고리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진단을 우선하고요. 학습 진단 결과에 따라서 경로를 추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경로 다음에 이 경로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문항을 추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학습이 끝난 이후에 특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오랫동안 이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알고리즘들을 이제 적용을 한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래프 기술만 사용된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의 그 움직임을 확인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그 펜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실제로 그 문자를 인식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답변했을 때 음성 인식을 하는 거라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조합돼서 이제 적용된 프로젝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우측에 있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진단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커프 체인 형태를 베이지안 날리지 트레이싱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해당되는 학습 영역을 마스터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에 대한 확률의 개념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특정한 해당 영역의 문제를 맞췄을 경우에 실제 학습에 대한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진단하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그래프의 노드 형태로 이제 적재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학습 추천에서 그 경로를 이제 그 학습 경로를 생성해야 되는데 학습 경로를 사실은 코릴레이션을 연관 기축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엣지에다가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날리지 그래프를 구성을 할 때 노드의 개념은 학습 영역이 되고요. 엣지의 개념이 코릴레이션의 개념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서 실제 문제와 문제 간의 또는 영역과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이런 그 날리지 그래프가 변경이 될 수 있는 다이나믹하게 구성될 수 있는 형태의 경로 추천 알고리즘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렇게 경로 추천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항 추천은 굉장히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했습니다만 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아이템 기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가지고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복 학습 알고리즘을 또 사용을 해서 실제 학생이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이 이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풀어야 돼라고 그 추천을 해주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한 단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 다음 다른 계로 나갈 수 있는 개념들로 정리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실제 그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서비스 상품으로 개발되는 데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주도적으로 활용된 유스 케이스의 하나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스 케이스인데요. 마지막 유스 케이스는 저희가 그 모 연구소에서 그 저희가 그 일반 가정에서 그 전력 사용량에 대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전력 사용량의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하는 뭐랄까 신기술 검증 프로젝트를 좀 했다라고 할까요? 새로운 기술들을 좀 적용을 해서 그래프 기반의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래프 머신러닝이라는 그 개념들. GNN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실제 그 누락된 데이터들 또는 미래에 사용되게 될 그 전력 데이터의 양을 예측하는 모델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아주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클러스터링이라거나 아니면 클러스터링별로 이제 특정한 매트릭을 정해서 매트릭별로 이제 그 구분을 해서 클래시파이 해가지고 어떤 패턴을 갖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그다음에 시간대별, 뭐 24시간 또는 일별 또는 6개월간 이런 예측 모델들에 대한 적용, 그다음에 일반 리그레션 모델하고 그래프 기반 머신러닝 모델하고의 성능 비교, 이런 그 기술 검증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 이제 그 수행이 된 결과이고요. 다음 장 보시게 되면 뭐 적용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뭐 왼쪽에 있는 개념처럼 처음에 초기에 그 데이터를 좀 검토를 하고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유사도하고 군집화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예측 모델을 수행하는 것, 크게 네 단계의 기술 검증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이 데이터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력 데이터가 사실은 그 30분 단위로 그 계측이 됩니다. 요즘에 그 AMI라고 얘기하는 그 전자식 데이터 그 전력 그 측정 기기에 의하면 30분 단위의 데이터로 이제 그 추출이 돼가지고 그 해당되는 데이터의 그 세트를 저희가 기술 검증을 할 때는 약 한 350가정 정도의 소규모 데이터를 가지고서 3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리절트 썸머리라고 좀 정했는데요. 그래서 그 유사도 분석의 경우는 굉장히 뭐 좋은 결과를 좀 얻었고요. 그다음에 군집화를 통한 시각화의 개념은 뭐 그래프 쪽에서 군집화 개념들이 워낙 많이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성능에 대한 그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프리딕션 부분에서 머신러닝 모델들을 활용을 했을 때 사실은 전통적인 기법들보다 그렇게 그다지 그 성능이 개선된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회귀 분석에서 그래프 컨볼루션은 뉴럴 네트워크적으로 나가면서 점점 조금씩 조금씩 에러가 이제 감소가 되는 추세는 보였지만 이게 정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성능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건 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또는 저희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유사도 기반의 군집화에 따른 전력 사용 패턴 분석 그리고 요금 예측 모델에 대한 검증 프로젝트를 좀 최근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다양한 그래프의 알고리즘들,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들 그리고 기법들이 적용이 돼서 저희가 기술 검증을 실행을 한 내용이고 이 기술 검증을 기반으로 저희는 다른 영역까지 이 알고리즘들을 확장을 해낼 수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웨비나를 들으면 말을 너무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했더니 시간이 지금 많이 지금 소요가 됐는데요. 짧게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부분에 그 베네핏을 좀 요약을 한다면 그래프를 사용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의 차이가 뭐지?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그 머티리얼 피처 프리딕션의 경우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희소행렬 처리에 굉장히 효율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자체가 직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공수를 저희가 좀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 역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프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유연성이나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이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그 재료 특성 예측 모델을 확장을 시킬 때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베네핏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분야에서는 멀티 모델 사용으로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모델들을 적용을 할 수 있었고요.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직관적인 그래프 모델로 개발 공수를 감소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그래프 활용을 통해서 분석 알고리즘들을 연동을 시켜서 실제로 구성을 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명 정도의 학생이 저녁 시간에 이제 동시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던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확장성과 유연성은 베네핏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IoT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이나 아니면 패턴 분석에 있어서 그래프 알고리즘이 유용하다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석 목적에 적합한 시각화가 용이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Why Graph for ML and AI라는 그 질문은 제가 한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었던 그 레퍼런스에 그 Structured R이라는 그 회사에서 정리한 그 개념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그래프가 머신러닝 또는 AI하고 연동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처럼 매트릭스나 텐서 알고리즘이 선형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좀 제약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글쎄요 요즘 나오는 뭐 알고리즘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100% 동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 자체가 정말 그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저희들이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감히 부분적으로는 제가 좀 동의한다라고 좀 그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컨텍스트 시멘틱이 가장 그 적합한 그래프 모델이 그래프 모델로 가장 적합하게 구성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한다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날리지 그래프라는 개념들을 가지고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컨텍스트를 집어넣는데 가장 최적의 모델인 건 사실 맞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희소행렬 데이터 처리에서 그래프가 좋다. 이건 제가 아주 스트롱하게 어그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희소행렬 데이터나 비선형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는 그래프 적재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알고리즘의 경우에 통계 기법 또는 뭐 브루트 폴스라는 개념이 이제 뭐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가 있다면 1부터 100까지 순차적으로 다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프 알고리즘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가 그래프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아주 스트롱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프와 인공지능의 전맥이라는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훨씬 더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론으로 제가 좀 이렇게 좀 권고 또는 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프와 AI를 전맥시키는 시도들을 이제 막 시작을 해도 충분히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사실 실세계는 RDB에서 얘기하는 테이블은 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세계에 맞는 실세계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 인사이트와 임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의 결과들을 이제 낼 수 있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또는 뭐 그래프 AI라는 개념들을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에 머신러닝 온 그래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뭐 지침서 아니면 뭐 그냥 아티클 정도가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AI와 그래프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가능성들에 대해서 계속 좀 디스커션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가치, 그래프의 밸류를 항상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실세계를 잘 표현할 수 있고요. 표현을 잘 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발견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또는 새로운 모델들을 이제 추론해 나갈 수 있는 표현, 발견, 추론의 세 가지의 가치를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을 여기까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기술과 그래프 기술의 전맥은 최근 1-2년 사이에 굉장히 그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술 사이트나 아니면 논문을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페이퍼들이나 아니면 그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하고 또 저희 비트나인 회사하고 또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하고 같이 그래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전맥을 새롭게 시도해 나가는 장들을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팅창이 안 보여서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좀 다 돼서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질문 정도로 얘기 되는데요.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랩DB는 어떤 배경 또는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것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이게 뭐 제가 아까 답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세계가 테이블이 아닌데 실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테이블 형태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하는 중간의 그 과정들을 없앨 수 있는 실세계를 그대로 모델링할 수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래프DB가 태동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유 때문에 그래프DB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신데요. 이게 제가 기업 부도 예측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GNN 기반으로 활용을 할 때 데이터 스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이거는 필요하시면 뭐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노드 내에 적절한 변수 주입, 피처 인젝션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하는가 이건 사실 좀 고민하고 좀 그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렵다는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그새 왔는데요. 제가 다 안 보여요.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래프 이론을 분석한 사례가 있나? 사실 저희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 유스 케이스를 좀 만들어서 공유를 했었던 적은 있고요. 이게 커머셜하게 지금 그 뭐 사용을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그 블록체인 분야에서 저도 이게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요. 최근 2년쯤 된 것 같은데 블록체인 구조를 사실은 모델링하는데 그래프 형태의 노드 엣지가 사실은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케이스들을 적용한 케이스도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좀 회신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 갑자기 막 질문들이 막 쏟아지시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드웨어 용량. 사실 하드웨어 용량은 저희가 트랜잭션 처리를 개념으로 가지고 좀 어프로치를 했었고요.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하드웨어 용량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제약은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얼타임으로 그 대용량 데이터 트랜잭션 처리하는 그 개념들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GW에서 DBMS, 그래프 DBMS. 저 개념은 난리치 그래프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 대면이 아니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여기 주신 질문들은 제가 따로 별도로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메일로 또는 뭐 SMS로 이렇게 짧게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예,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까지 좀 진행하고요. 예, 마무리로 강미정 대리한테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셔서 오늘 총 한 150명 정도 참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메일로 아니면은 좀 더 자세한 답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웨비나가 종료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메일로 발송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설문지 내에서도 질문하고 싶은 사항을 질문하실 수 있는 섹션이 있으니까 그쪽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이메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넘게 동안 웨비나 참석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세션 진행해 주신 전무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좀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다시 팔로우업 하는 걸로 해드리고요.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